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에베네셀 작가님의 하우스입니다. 집입니다. 베란다격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 그 다음에 또 앞전에 보셨던 선인장, 또 여기에 밖에도 나와 있는 저기 다육이, 또 아트 작품들 많이 있는데, 예, 우리가 또 여기 안에 있는 아이들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름이 지나고 나서서 조금은 흥분해, 이렇게. 아이들이 별로, 그런가 했는데, 뭐, 별 걱정을 괜히 했어요. 이런 아이들, 오, 요거는 뭐였을까요? 원래 화분이었을까요? 네, 립토스를 이렇게, 쿠키, 커플.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을, 오, 적심해가지고, 나고 있어요. 오, 진하게, 멋지게 나고 있네요. 오, 얘는 수영이 멋져요. 물을 급하죠. 이렇게 쭈글쭈글할 때, 물을 조금 찌그러주면 됩니다. 물을 찌그러주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차라리 이런 게 나으니까. 여기 이 아이는, 덴트라젠인 것 같은데, 보자, 얘야. 리틀 장미네요. 리틀 장미가 이제 위에는 따글따글 뭉쳐지고 있습니다. 따글따글 뭉쳐지고 있으니까, 오, 하나씩 수다 많이 잘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자구를 내고, 아우, 귀염귀염 하고 있습니다. 애영근. 키우신 지가 10년이 넘으셨으니까, 이렇게 좀, 수영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방울복랑 떨어진다고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렇게 보세요. 고수님 댁에도 떨어지지만 얘가 다시 나거든요. 예. 이렇게 계속 두시면 이렇게 수영이 잘 잡히는 멋진 아이로 잘클수 있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조금 기다리면서 물 조절해가면서 잘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 립토스. 립토스 종류도 여러 아이들로. 예. 아우. 괜찮나요? 예, 여기 위에는 다양한 색깔의 아이들. 너는 누굴까요? 슈키. 예. 코노 아이입니다. 그죠? 코노 아이. 여기도 미스터 클라우드. 립토스도 다 이름이 있죠, 여러분. 근데 콩나물도 아직은 많이 몰라가지고 설명해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위에 이쁜 아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유리볼에다가, 그죠? 예, 공중 부양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밑에 볼게요. 하울시아 아이들, 요렇게, 옵투샤 종류들이 다양한 거 아시죠? 옵투샤라고 그냥 싼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고급진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좀 고급지죠. 예, 요런 아이들이 있어요. 얘들은 방그늘에서 키워야 되니까, 여기, 작가님께서는 안쪽에 요렇게 모아두셨어요. 하울시아 아이들만. 또 보시면 얘는 흑사탕이에요. 흑사탕 옥투샤. 이렇게 하시면 좀 우짤한다 싶으면 조금 아침 햇살을 좀 먹으면 다시 조금 다져져요. 근데 너무 뜨거운 햇살하면 시커멓게 됩니다. 시커멓게. 요거 한번 보시고 저요 아이들은 요 아이들 존으로 따로 모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모아두셔서 아니면 이렇게, 그 뭐지? 깔망을, 요렇게, 이제 너무 진하면, 깔망을, 이렇게 다리를 놔가지고, 철사로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덮어두면, 햇살이 뜨거울 때, 그럴 때, 이제 차광해주면 좋죠. 냈다, 들었다 놨다 할수 있도록. 이야, 댄섬에 나무가 되어 있네요. 오, 석부자. 이거는
작가님이 하신 게 아니고 작가님의 사랑하는 남편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기 분재를 하시거든요. 댄썸을 완전 분재격으로 해놓았는데요. 오, 진짜 멋져요. 이런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을 보시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부터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했었나? 콩나물은 처음 봅니다. 많이 못 봐서 그런가? 되게 멋진데요? 여기도 보면 파필라리아를 이렇게 해서 석부작처럼 이게 돌딱 해가지고 멋있게 무슨 정원에 있는 나무처럼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이제 집집마다 제가 여름쯤에 구독자님들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좀 찍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너무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그러지는 못했어요. 오늘 이런 기회가 오네요. 이렇게 있는 아이 여기에다가 자구들이 다닥다닥다닥다닥 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미로 다 애기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죠? 송록 정도 되려나? 오, 멋집니다. 얘는 을려심 정도 되겠나? 애심이군요. 오래 키우셨으니까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애심이나 을려심 뭐 이렇게 수영 있는 아이들은 좀 크게 많이 키워서 수영을 만들어내는 재미로 키우시죠. 가지를 보면 목질화가 되는데도 일정하게 이렇게 마름없이 잘 키우신 것 같아요. 통통하니 이 줄기가 너무 물못 먹어서 목마르면 고사되기도 쉽고 중간에서 죽어가지고 끊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되게 통통하니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그죠? 좀더 손보시면 더 멋진 아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에 보면 딴 것도 볼거리가 많지만 보세요. 염자 꽃이 피면 장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있나? 그게 아니라 한 개가 또 있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요. 콩나물 1m 한20 정도는 될것 같아요. 1m 20 정도는. 어떻게 이렇게 키웠지? 수영도 이쁘게 잘 잡아가지고 멋진 아이로. 자, 보면 이렇게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밭이 있어요. 밭. 물을 달라 하네. 나에게 물을 달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쪼글쪼글 할때 물을 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물을 다 주면 다른 아이한테도 갈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샤워기로 여기만 잠깐 얼굴을 비치도록 하면 하룻밤 자고 나면 얘가 다시 살이 통통하게 올라요. 어우, 진짜 등가죽, 배가죽이 딱 붙어 있습니다. 곳곳에 다 있네요. 자, 나무가 되고 있죠. 수영을 잡아가는 중이군요. 이야. 다음 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들도 많아요. 창. 창도 이렇게 이제 다 사과풀분에다가 키우시는데 여러분들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게 사과풀분에서 벗어나면 얘가 이게 끝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요 손톱이 좀 생명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풀분해서 한 1cm 더 공간이 있는 크기에다가 심어주시면 아이도 안 다치고 수영도 더 멋지게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가을 지난 가을이 되면 이렇게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 아이도. 왜냐하면 손톱 다치면 아무래도 아이가 인물이 조금 그죠? 한 치수 15cm에 갈아주면 되겠어요. 요거 한 12cm 정도 되니까 15cm. 자, 여기는 오 여기 한 컷은 그냥 이건 이따가 보여야 될 다음 컷에 보여드려야지. 이거 오늘 엄청난데 오늘 에베네셀 작가님의 와 요거는 이따가 다음 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도 잠깐 슬쩍 여기는 고구마 밭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 바람이 불어요, 여기에.
자연 바람이 부는 데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니까 이게 엄청날 거 아닙니까? 아, 저 안에 다 고구마 있어요. 여기 밑에 다 고구마 있어요. 여기 익산에 황토 밭이거든요. 황토 고구마가 엄청 맛있거든요. 유명하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바깥 아이들을 구경하시겠습니다. 뿅!